NH농협은행 한국여자바둑리그 2라운드 1경기 서울 부강약품의 주장 김채영 8단과 평택 브레인시티의 주장 스미래 3단이 만났습니다. 스미래 3단 정말 최근에 행보가 아주 놀랍죠. 굉장히 강해진 느낌입니다. 일본에서 올 때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타이틀을 차지한 적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까지 강한가? 뭐 이런 생각을 살짝 했었는데 온 다음에 점점 강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더니 얼마 전에는 오유진 구단한테도 이겼었고 또 조혜연 구단도 이기고 오늘은 여자 랭킹 4위. 4위라고는 하지만 이제 김채영 8단은 오유진 구단과 함께 공동 3위의 느낌이 강하죠. 지금은 김은지 구단이 2등이고 최종 구단이 1등이니까 여자 랭킹을 해요. 그래서 스미래가 과연 김채영 8단을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있는데 사실 3년 전에 일본 대표로 나와서 오차범위인가요? 거기서 한번 이긴 적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조금 힘들 거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봐도 어떻게 됐는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냥 놀라운 그 자체인데요. 확실히 그 요즘은 그 여자 바둑은 이제 최종 구단이 약간 번아웃이라서 쉬고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김은지 구단과 하고 스미래 3단 두 명의 인기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바둑도 내용이 굉장히 좋고 또 워낙 두 기사 다 전투형이라서 재미있어서 인기가 더 높아요. 예전에 최종 구단이 인기가 높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잘 둬서 성적이 나는 것도 있지만 흔한 전투 바둑이라서 보는 재미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김은지 구단도 그렇고 이 스미래 3단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싸움 바둑인데 사실 그 최종 구단을 양쪽에서 석공하고 있던 오유진 구단이나 김채영 8단은 엄청난 싸움 바둑은 아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뭐 이렇게 피하지는 않지만 먼저 싸움을 걸어가는 그런 바둑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김은지 구단도 엄청난 싸움 바둑이고 스미르 3단도 엄청난 싸움 바둑인데 약간 약하다라는 느낌이 있을 때는 좀 약간 막무가내식의 싸움을 걸어간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최근엔 그런 것도 없습니다. 한국에 온 다음에 확실히 바둑이 조금 좋아진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 시오 간수 나쁜 수는 아닌데 요런 자리가 이게 좋은 자리거든요. 이 굉장히 좋은 자리라서 알려진 자리니까 이쪽을 어떻게 먼저 그냥 이쪽으로 가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인공지능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걸 하고 갈라왔을 때 좌변을 둔 다음에 한 점을 끊어 먹은 거는 요 백이 이거 한점 따먹는 거 선수를 못하게 하겠다. 그럼 요게 한점 따먹으면은 여기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요쪽이 좀더 튼튼해졌다는 거죠. 흑석점이 한 점을 따내서 요게 안 따먹는 게안 되니까 건너붙이는 것도 있고 그런 걸 보고 우변에 먼저 쳐들어간 건데 이슬을 무시하고 스미래 3단이 여기를 쳐들어옵니다. 얼마나 싸움 바둑에 그러니까 강하게 싸움을 걸어가는 바둑인지 이제 알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뒀을 때, 요 단수를 쳤을 때이 뒤로 치는 건 지금은 안 됩니다. 이렇게 되고 나면 이걸 빠지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 끊기는 게 양쪽으로 났기 때문에 지금 뒤로 돌리는 건 별로고요. 있는 게 점수입니다. 그리고 잡고 젖혔을 때, 이거 귀를 이렇게 둬서 여기까지 두고, 여기, 나쁜 수는 아닌데, 뭐 여기까지는 그렇지만, 요 흑돌알이 약간 미생인 상황에서 군말을 하나 더 띄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여기를 했을 때이 자리는 지켜두는 게 좋습니다. 네, 너무 아파 이쪽이 실전에 급소를 당한 게. 지켜놓고 뭐 여기를 만약에 끊어오면 이렇게 주고 결국 이거 손이 돌아가서 뒤로 가야 되는데 그때 이쪽을 우변을 두면 돼요. 여기를 뭐 빠지는 수도 있고 이렇게 뭐 지키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이렇게 한칸 뛰어서 이쪽을 공격하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여기를 지켜놓고선 두는 게더 좋았습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들어가니까 이 급소로 왔거든요. 요 흑돌 7점 어떻게 수습할 거냐 하고 이제 급소로 오면서 공격하겠다고 물어본 건데 여기는 모양도 이상하고 억울해 보여도 참아야 돼요. 이걸 참아두면 요런 수는 잘안 됩니다. 그냥 이렇게 늘어놓기만 해도 이거 이을 수가 없잖아요. 장문이니까. 그리고 하나 더 따라 나오면 이때는 따고 나면은 이거 뭐 봉쇄도 안 되는데 흑이 백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알수 없죠. 그래서 흑이 일로 두면은
백은 그냥 다른 데 두는 거예요. 인공지능은 뭐 여기를 쳐들어가라고 그러는데, 여기를 쳐들어가서 뭐 이렇게 싸우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뭐, 솔직히 너무 어려워서, 스미레 3단이나 김치형 8단이나 이렇게 싸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여기를 쳐들어 싸운다는 발상은 인공지능이나 하는 거지. 이건 뭐, 생각하기 좀 힘듭니다. 어쨌든, 여기를 지켜놨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예, 여기 상변을 뒀기 때문에, 백이 의자리 급소를 딱 오는데, 이렇게 밀었거든요. 사실 이게 사람으로서는 일감이에요. 일감이긴 한데, 모양이 좀 나쁘죠. 그래서, 바로 여기서부터는 백이 약간은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이게 큰 차이가 아니라, 아직까지는, 흔히 얘기하는 사람의 바둑으로는 판판의 바둑이다. 그거를 벗어나진 않았어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여기서도 상변 넘어가고, 치고 단수치고 이렇게 돼서 이 우변 백집이 점점 진영으로 굳어지고 있잖아요. 커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관 좀 따먹은 것도 여기 우변 커지는 거 생각하면 그냥 여기를 늘어두는 게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 여기가 모양이 급소거든요. 이런 거는 하나 둘세 자리로 늘어놓는 게 굉장히 좋은 수들이에요. 이걸 안 하고 한점 따먹고 여기서도 이거 붙이는 게더 좋다고 그러는데 이 수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를 둬야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김치형 8단은 마치 수를 반았다는 듯이 여기 급소 치중을 갔어요. 이게 급소는 급소입니다. 근데 백이 여기를 두고 밀고 나갈 때 후퇴하면은 사실 큰 수는 없어요. 다만 근데 여기서 김치형 8단이 끊었을 때 23단이 이한 점을 잡은 수는 무리수입니다. 여기는 백이 이렇게 있는 걸로 약간 백이 괜찮아요. 약간 좋습니다. 약간 뭐 엄청나게 좋은 건 아니고 약간 좋은 정도. 여기서 약간 크기, 제자리 걸음을 한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면 요거 막는 건 선수라지만 이거 하면 이제 이쪽 우변에 젇혀 있는 끝내기 선수로 당하는 게 있기 때문에 집으로 이게 뭐 살아간다는 보장도 없어서 함부로 흑도 못 해요. 그러면 한다는 게한요 정도거든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결국은 버리고 요거는 하나 활용할 수 있는데 무상기를 이렇게 지키는 정도 그때 이제 백도 여기 지키면 요 모양 대요 모양 백이 약간 뭐한집 정도 그 정도 좋은 게 여기 지켜놓은 겁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승부가 났을 정도 이런 건 아닌데 이게 이제 무리수라서 다음에 흑이 이걸 딱 끊으니까 갑자기 백이 조금 모양이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사실 여기서도 원래 이거는 따는 게 아니, 이렇게 실전에서 이렇게 땄는데 이것도 이상한 수고요. 있는 게 정수예요. 이어놓으면 그러면 뭐 어떻게 됩니까? 뭐 이거 잡는다든가 하는 정도일 텐데 이거 는다든가 잡는다든가 이게 나가면 이게 축도 안 되고 장문도 안 되기 때문에 이 정도거든요. 여기는 이어야 되는데 기세라고 이걸 땄잖아요. 그러면 흙이 여기를 들어와야 돼. 여기를 들어왔으면 이거는 또 흙이 약간이라도 괜찮습니다. 지금은 요걸 두면 이게 장문이 돼요. 이거 하고서 나오면 장문 아닐 것 같지만 이렇게 돌려치기로 축이 되죠. 그러니까는 1, 2가 선수가 되면 장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1로 둘때 요걸 못 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늘어야 되는데 이 단수 칠때 요렇게 되고 이거는 백이 많이 나쁩니다. 이것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백도 버티고 따면 이렇게 해서 귀에 흑실리를 뺏으면서 여기를 두는 건데 이거는 흑이 좋죠. 어쨌든 우변 백집이 다 부서졌으니까. 그 패를 따내면 계속 패싸움 요걸 패감으로 쓰면서 계속 둡니다. 이 흑석점이 아직 패로 살아있는데 이런 데 밀리면서 여기가 다 집이 되면서 패가 계속되면은 백도 부담이 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흑이 약간 좋은 건데 실전에서 이 단수를 쳤거든요. 그래서 백도 사실은 요 부분에서 쌍방 여기가 아주 승부처고 굉장히 중요한 장면인데 쌍방 기세로만 사람은 이제 정확한 형세 판단에 의해서 두는 것보다 프로 기사들도 기세로 둔다 이런 표현 많이 들어보시잖아요. 기세로 두는 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이거 한점빵 따내면 못 주자고 이거 나간 수가 또 실책이에요. 여기는 억울해도 이거를 단수 쳐야 됩니다. 이으면 장문이에요. 나가도 씌워서. 근데 요거 이렇게 교환을 해놓고 그다음에 건너붙이면 이거 끊고 있으면 여기 다다닥 당하고
이게 연결되는 게 있잖아요. 이 자리까지 이렇게 되는 거는 백이 이게 연결되는 모습이 되니까 또 이거는 억울해서 못 두고 왜냐면 백이 선수 잡고 우상기로 갈수 있으니까 여길 둘때 이걸 두고 그 다음에 여기 또 뚫리는 게 있으니까 막아야 되는데 요 정도 두면은 이게 그냥 바둑이 딱 5대5입니다. 딱 5대5. 서로 간에 실수를 갖다 주고받으면서 5대5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를 안 하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 나가수가 굉장한 실착이에요. 기세로 둔 수지만 엄청난 실착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김치형 뽑을 때는 여기를 치받으면 이거를 이어주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장문 씌워서 축입니다. 회돌이 축. 이거 단수 치고 나와도 못 나와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밀어가야 되는데 이 단수를 치면 지금은 이게 좀 힘들어요. 여기까지 밀어져 있어서 그 흑이 패를 이었을 때 석점머리 두들겨 맞는 게 너무 아프거든요. 이걸 여길 두었다가 이거 얻어맞고 뭐 이렇게 뜬다든가 하고 이렇게 되면은 이건 바둑이 백이 맛이 가서 안 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되면은 이거 이어야 되는데 요두 점을 잡는 순간에 이 우악이 흑집이 너무 커갖고 백이 너무 나빠요. 여기는 이제 실리 부족이니까 버텨야 되는데 요거를 이렇게 해놓고 끊어야 될거 아니에요. 여기서 요런 것도 하나 뭐 해놨다 치고 이런 데 붙이면 백이 밖에 아주 깝깝합니다. 이거 못 봤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걸 따로 국밥식으로 이렇게 살아야 됐는데 이쪽 치고 여기 치고 이쪽 뒷마이 너무 나빠서 이거는 뭐 크게 승률이 그냥 90%로 올라가는 그림입니다. 그렇다고 6으로 이거 잡고 있어서 이걸 당하면 이건 또 집으로 많이 져요. 그 흑열로 뒀으면 김치향 팔단이 여기서 승기를 잡았다 라고 할수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수가 생각보다 잘안 보입니다. 단수천들이 나왔으면 당연히 쉬워야지. 이건 어떻게 보면은 장군 그러면 멍군 그런 거랑 또 똑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의 직감적으로 쉬운 거지 했는데 이게 패착이에요. 이게 패착입니다. 왜냐하면 이한점 잡히니까 안 돼요. 이 흑돌들은 뭐 살아나올 수는 있는데 이렇게 결국 살아나오긴 했죠. 살아나오는 동안에 백이 여기 머리를 내밀면서 이 하변의 흑집이 다 깨져요. 그리고 이 백돌들이 빵빵빵빵 따낸 게 생기면서 너무 강해졌습니다. 이제 흑은 이 백돌들을 공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공격도 안 돼. 이런 급소로 왔더니 이 하변 먼저 깨버리고 이걸 왔을 때에도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백이 이렇게라도 받아주면 이건 차이가 뭐 조금밖에 안 나는데 이걸 빠지니까 대책이 없어요. 이쪽 어디를 두는 거는 이게 축이고 200은 살아있으니까 얘만 살면 되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쪽을 두는 건 이게 한 점이 잡히고 그래서 이쪽을 하나 쳐놓고 나가면 이렇게 된다 하는 게 되기는 되는데 안 나가겠죠. 백이 이 뒤로 치기 해서 연결하겠죠. 그래서 일로 치는 게 조금 나은데 이렇게 그냥 막으니까 이거 한점 잡으면서 요거는 이제 연결이 됐습니다. 여길 막는 거는 단수 쳐서 잊지를 못하니까 이거 따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서 뭐 잡는다든가 여기를 이으면 요한 점이 잡혀서 연결은 됐죠. 거기까지 하고서 여기를 뒀는데 하변 흑집이 다 부서져갖고 이제 집체가 좀 벌어졌어요. 그리고 중앙을 씌워서 요 백석점을 잡겠다 하는 건데 지금 여기가 깨졌지만 하변 흑집이 깨진 게 너무 커갖고 백이 지금은 확실하게 우세합니다. 확실하게 우세하다는 건 지금은 반면 승부까지는 아닐지라도 거의 반면 승부에 가깝다라고 두고 할 정도로 백이 많이 좋은 거거든요. 이런 끝내기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항상 유리하면 바람이 조금 마음이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또 더군다나 끝내기는 김채영 선수가 스미레 선수보다는 조금 강하죠. 그래서 끝내기에서 조금씩 조금씩 김채영 선수가 따라 붙으면서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좁혀집니다. 근데 정말 그게 조금씩 좁혀지는 거라서 아직은 백이 계속 우세해요. 근데 여기까지 하고 요수도 조금 거기보다 여기보다 큰게 지금 백은 이한점 키워서 보태주는 거지만
요걸 해놓고, 요드랑 이렇게 받을 때, 요렇게 해놓고, 이걸 단수 치는 걸 선수를 확실하게 하고, 이게 키워갖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를 밀고, 요렇게 해놓으면, 요돌들이 끊겼을 때 비상구가 조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했어야 되는 거고, 이 교환을 한 다음에라도 똑같아요. 이거를 해야 돼요. 요거. 요거 하고, 이걸 하고, 요거 하고, 그게 다 선수한 다음에 딱 이으면, 요두 점은 요쪽과 요쪽이 맞보기로 살아있잖아요. 여기 보태줬지만, 여기 나중에 찔러갖고 들어가서 이게 그날 끝내기 하는 거 생각하면은, 이게 백이 그래도, 큰 차이는 아닙니다. 지금은 차이가 많이 좁혀졌어요. 끝내기에서. 그, 백이 그동안 손해봤기 때문에. 그래도 한 집반에서 두 집반 정도는, 최소한 집반은 백이 이기는 그림인데, 이거는 이제 보태주는 느낌이 있으니까, 스미레 3단 이걸 못 두고, 여기도 한번못 두고, 두 번째도 여기를 두는 순간에, 바둑이 미세질 찬스가 왔어요. 여기서. 김채영 8단이 여기서 끝내기를 잘했으면 미세합니다. 근데 요게 일단 실수고요. 그냥 끊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두면 이렇게 단수치고, 이게 나오니까, 이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둬서 여기까지. 아니면 뭐 이거를 쳐버리고 이렇게 막는다든지 여기 집이 생겨 여기 흙집도 백집도 많이 줄어들었으니까 백은 당연히 이걸 먼저 치겠죠. 근데 이걸 칠때 여기를 빠지는 수가 있어요. 요거를 만약에 따면 이렇게 들어가요. 패를 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요돌이 잡힙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는 백이 이걸 딸 틈이 없고 요쪽을 두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요거를 그냥 가만히 이어요. 가만히 이으면, 안 두면은, 흙이 찔러 들어가는 순간에 요도 백돌이 잡히니까 여기를 받는 건데, 물론 요거는, 요렇게 돼서, 넘어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은 두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만 한 다음에, 이 7을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내기를 하는 겁니다. 요렇게 찍는 게 아주, 괴로운 수죠. 요걸 나왔다가는, 여기를 쳐서, 이걸 두면, 어떻게, 받을 데가 없죠. 요쪽이. 그래서, 못 나와요. 백이 못 나옵니다. 그럼 여기를 막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럼 이쪽을 뛰면, 여기 막히는 순간에 이 백돌이 걸리니까 어디 받아야 되거든요. 그때 이, 여기를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이쪽 끝내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여기를 막는다. 이런 식으로 뒀으면은 거의 반집 승부까지 만들 수 있어요. 백이 약간 좋아서 역전은 아닌데, 뭐 반집 승부는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직 끝내기가 좀 남아있는데. 근데 이 끊는 수를, 김채영 8단이 보고는 있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전에서 어떻게 뒀냐면은 요거 하나 해놓고 여기를 막아놓고 그 다음에 끊었는데 이 단수를 쳤을 때 여기까지는 봤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어야 되거든요. 있고 뭐 예를 들어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으면 그냥 이렇게 받으면은 잡았죠. 요렇게 두고 만족을 했어야 되는데 요 덕점이 가치가 더 크거든요. 근데 김치형 8단은 요두 점을 살리는 걸 선택했는데 이게 또 문제라 차이가 좁혀지다가 말았습니다. 이거를 다시 받아야 돼 갖고 조금 끝내기 한것 같지만 차이가 다시 한 집반에서 두 집반 정도로 두 집반 정도 지금 불려졌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한 다음에 요게 애매모호한 수거든요. 요도를 활용을 아까처럼 활용하는 게 정수인데 원래 백은 이렇게 활용하는 게 정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이걸 뒀을 때 이쪽으로 막아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수도 없습니다. 이게 한두 집반 정도 불리한 그림일 거예요. 두 집반도 사실은 좀 역전시키기 힘들긴 한데 다뒀기 때문에 그래도 혹시 모르는 거죠. 상대방이 뒷자리 끝내기 실수는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한 번만 하면 바로 반집 승부가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수를 안둘 거면 후에 이제 복귀할 때 김치형 8단이 그냥 딸까 얘기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잡는 것보다 못하지만 거의 같아요. 한 0.1, 2집밖에 차이 안 납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넣으면 요 단수 치는 게 없잖아요. 그럼 여기 끊어갖고 요한점 잡는 것도 남기 때문에 이거를 살아가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갖고 이것도 또 모르는 승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안 하고 실전에 이렇게 봤는데 이게 아주 중대한 실수입니다. 김치형 8단이 착각한 거예요. 여기서 착각이 나오면서 승부가 그냥 끝나버렸습니다. 여기를 찌르고 들어가서 받을 때 지금은 이렇게 보태주고 딱 젖히니까 이 꼬랑지가 떨어졌어요.
이걸 단수치고 여기 이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걸 딸 수는 있는데, 이걸 딸 수는 따서 이렇게, 아니죠. 지금 여기서 이걸 이으면 이렇게 돼야 이게 다 잡혀요. 이걸 딸 수는 있는데 경기를 하면 이게 따는 게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꼬랑지가 잡히게 되는 순간에 차이가 확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반면 승부가 되어버렸습니다. 꼬랑지가 잡히면서. 그리고 나서도 이제 아쉬우니까 김치형 8단도 던지질 못하고, 요런 거는 요 꼬랑지 살리려고, 요런 선수 같은 거고요. 여기까지 해놓은 다음에 요 한 점은 잡았죠. 그래도 뭐 차이가 전혀 좁혀지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꼬랑지 잡고, 이 넉, 꼬랑지 잡는 것도 또 거의 선수예요. 이렇게 두고 나서 이렇게 끝내기를 하니까 차이가 확 벌어졌죠. 자, 여기서 요거 하고, 이거 끝내기 하고, 이런 걸 봤을 때 여기가 이 수가 아주 결정타입니다. 아, 스미레 3단이 참 잔수도 굉장히 강해요. 이거 막을 때딱 끊으니까 대책이 없어요. 원래는 여기를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잔수 쳐서, 이렇게 되고, 양단수예요. 딸 때, 이렇게 되면 이쪽 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뭐더 이상 줄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지금 자체로도 반면 승부기 때문에 져 있지만, 완전히 결정타로 승부를 끝내준 거죠. 여기서 김치형 8단이 돌을 걷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에 와서 스미레 3단이 지금 최종 구단한테는 졌습니다. 김은지 구단하고는 아직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여자 랭킹 3, 4위권에 있는 오유진 구단 얼마 전에 이겼고요. 이제 물론 그것도 비공식 기전이었던 그 바둑 춘향배였나 거기서 이겼죠. 거기서 이겼고 요번에 김채영 8단을 이겼어요. 5위 조승아 선수한테만 두번다 졌거든요. 지금 거의 최종 구단을 제외하면 스미레 3단이 김은지 구단과 함께 여자 바둑계의 쌍두마차로 떠오르려고 하는데, 과연 스미레의 기세는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제가 성장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바둑팬들로서는 그거 보는 재미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